투탑 수학 2학년 거 2-1 유한 소수 어떤 거 어떤 거 봐봐라. 어떤 거는 유한 소수라는 말을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유한 소수 이게 왜 나왔냐면 3분의 1을 똑같은 분수지만 잘 보자. 간단한 걸 하자. 5분의 1 같은 경우를 보자고 이렇게. 3분의 1을 분자 나누기 분모하게 되면 분자 나누기 분모하게 되면 0.333331이 계속 나가. 이건 무한소수가 돼. 근데 이건 봐봐. 5분의 1 같은 경우는 0.2가 되지. 이봐, 떨어지잖아. 유한소수가 됐잖아. 딱 떨어지. 아, 21이 아니라 이 0.2로 표현해. 잘못 볼 수 있으니까. 봐봐. 이렇게 유한소수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직접 나누지 않고 이 분수 상태에서 유한소수인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거든? 그게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소인수분의 상태에서 소인수분의 상태에서 분모에 소인수가 2와 5가 있으면 돼. 봐, 여기 5가 있잖아. 5가. 5가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됐지. 실제 나눠보지도 않고 나눠보지 않고 분모의 소인수에 2와 5가 있으면 이게 유한소수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어. 이런 거 보자. 이런 거. 이런 거. 기하분수 상태 맞지? 아, 여기 또 중요한 게 시험 문제. 기하분수라는 게 있대. 어떠한 분수를, 이거 같은 경우 봐봐. 이쪽으로. 40분의 6 같은 경우, 이거 기하분수, 약분이 안 된 상태잖아. 이렇게 약분시킨 다음에, 오이구이 중요하다. 약분시킨 다음에, 기하분수 상태에 약분시킨 다음에, 요 분자만을, 분모만을 떼서, 분자가 아니다. 분모만을 떼서, 소인수분을 해. 소인수분을 하면은, 2의 2승 곱하기 5,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와 얘가 여기서 말하는 2와 5가 있으면 이거 직접 안 나눠보고도 유한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직접 안 나눠보고도. 그런 거 왜 배우느냐 이러면 이런 거를 시험 문제에 내거든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배우는 거야. 뭐 이 자체가 중요해서 배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안 나눠보고도 유한소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그 보면은 뭐 직접 나눠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좋다. 직접 나눠보도 유한소수인가를 알 수 있는데 실제 학교 선생님들이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기하분수도 만들고 소인수분해도 시켜보고 분모에 2와 5가 있는 상태를 아는 배웠는가를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